최근에 공교롭게도 비교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고3 학생인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셨던데,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오려고 하면은 아마 발이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예, 어제 후보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교 입학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 김민규 군의 연설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리를 줬냐보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부여했느냐, 얼마나 그들에게 자리를 우리가 양보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젊은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공교롭게도 비교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고3 학생인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셨던데, 저는 그분의 직위보다도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 건설적이고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양당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민주당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면은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 참여 확대를 저희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